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금 70, 80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 닿았다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대서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스가 이렇게 착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예.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저는 술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전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6끼를 안 하더라고.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있으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이 와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30살에 결혼을 하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3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네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요즘 수술하면 호치킨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킨으로 찍어요. 그 호치킨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무슨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놈들도 지금 감옥에 가는 놈들 많아요. 행복한 애고 머리 나쁜 애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걔네들은 서울에서 오피스텔 얻어서 설날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혼자 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 시집 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한심한 소리,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가 시집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흔드는 소리가,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아프리카로 막 중동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대통령 얼굴이나 못생겨서 얼굴도 이쁘장한데 대통령도 시집 못 갔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딸한테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흔드는 소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야.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위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난리가 난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근데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 전화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전주 가마솥 설렁탕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세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그 인상이라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난,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난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열 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낚았으니까 유정남 배 아니야? 유정남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심히 맨날 나갖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한 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 어떻게 엄마 어떻게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번 한 걸음 뛰어볼까 뛰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그냥 아빠가 박수치고 엄마가 박수치고는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만 해 내가 나이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 반말 반말해도 돼. 네.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네.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네. 성주술 내도 내가 말하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아이 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네.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이렇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졌어.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뭐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럼 하자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뭐 아버지 통성 기도 해본 나는 한 번도 없거든.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 기도를. 아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 기도를 하잖아.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누어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네. 난 목욕하면 목욕 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는 좀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그래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긋고.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고. 1,000원 이하도 거요. 1,000원 이하도 긋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럭들을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그때 수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야. 수님 도대체 수녀님이 나한테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는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그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천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천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때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두 명이 2천만 원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신이 바쁘신데 내가 천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예,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에 두 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현재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열둘 중에 나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어?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어.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만해 안 따질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어? 너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재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것 그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5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 사진하고 가족 사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돌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아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면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그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찍어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네 개.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그냥 뭐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죽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집에 네 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 우리하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부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난 또 나도 수원살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천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예,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면 뻥튀기 과자에 넣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 넣어요. 그래갖고 막 한 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오,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본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 저 떼같이 몰려, 떼같이, 어.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만, 아유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두 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그런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안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네.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네?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다섯 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다섯 봉은 있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다섯 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네 명이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또렇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다섯 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네.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 있어 보여.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아,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천 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천 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경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아니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또 2000년대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그래.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천 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너 저기 뭐 천만 원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사기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생. 프란치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코 성인은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수도자로.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덕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영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저기 남만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치고 바로 하냐. 꽃꽂은 여자.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얘네들은 피레네에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스요. 에라쿠에소이 임마꿀 임마꿀라타. 그래갖고 본당시모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쿠에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래는데요. 본당시모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데테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 신부가 아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고.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품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귀향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아이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런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아, 따갖고 그냥 동해 뭐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근데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과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기왕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4족 안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딱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발령받아가는 애들 발령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얘네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문어다리를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에를 갔어요.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다리 훔치느냐?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전 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갖고 도토리 따고 밤 줍고 또 내가 망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갖고 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 욕먹으면 그냥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그래서 60까지 산 부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근데 이 환갑, 진갑 다 받아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안 죽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60세 넘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괜찮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라.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갖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러면 또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에 은퇴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가를 그냥 보내라. 늙어선 좀 안해롭게.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랬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야. 사자 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그러면.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예.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 머리를 하고 그냥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은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 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 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 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졸여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에 이제 여보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아 요즘 뭐 또 순대 또 그냥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잖아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잔 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집 잡혀가지고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아니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아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짓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성주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래갖고 나는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3호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아 여보 3호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아유 그 부인이 그런데 여보 나는 3호회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길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아,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아이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아니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아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지금 바꿔봐야.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뭐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 뭐에 그 저기 쓰러지면 막 그 뭐 간질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난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탁 기도 무작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을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애 휴학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교우들이 아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도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를 해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먹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2시간 내내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330일을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토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럼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어디 개고기 먹으러 가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네.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8.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네.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여러분 한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네?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아,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에 한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예. 예.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에 100%가 다 며느리욕이에요 며느리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하고 뭐라고 고해성사 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금 70, 80 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다 대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어.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스가 이렇게 쫙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예.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저는 술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저는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6끼를 안 하더라고.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있으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30살에 결혼해갖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삼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네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요즘 수술하면 호치킨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킨으로 찍어요. 그 호치킨에서 띠로 왜 안 오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었는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무슨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놈들도 지금 감옥에 가는 놈들 많아요. 행복한 애고 머리 나쁜 애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걔네들은 서울에서 오피스텔 얻어서 설날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혼자 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 시집 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한심한 소리?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가 시집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흔드는 소리가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아프리카로 막 중동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대통령 얼굴이나 못생겨서 얼굴도 이쁘장한데 대통령도 시집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딸한테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흔드는 소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야.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하신 분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난리가 났냐?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근데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 전화,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전주 가마솥 설렁탕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세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그 인상이래,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난,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난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10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낚았으니까 유정남 배 아니야? 유정남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심이 맨날 나갖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한 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 어떻게 해?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번 한 걸음 뛰어볼까? 뛰어왔어. 그랬더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그냥 아빠가 박수치고 엄마가 박수치고는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만 해, 내가 나이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 반말. 반말해도 돼. 네.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네.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네. 성주술 내도 내가 말한 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아이 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네.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리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졌어?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뭐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럼 하자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뭐 아버지 통성기도 해본 나는 한 번도 없거든요.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기도를 아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기도를 하죠.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이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누어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네. 난 목욕하면 목욕 탕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안에는 좀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거예요. 운동할 때도 굽고 간식 먹을 때도 굽고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고 1,000원 이하도 거요. 1,000원 이하도 긋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랙터를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근데 수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수님 도대체 수녀님이 나한테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는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거기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천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천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두 명이 2천만 원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신부님 바쁘신데 내가 천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에 두 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현재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열둘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만해 안 따질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재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이제 쫄딱 망하고 와갖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것 그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분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 사진하고 가족 사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돌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주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아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니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 얘기 그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양복 두 벌 내가 평화 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찍어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네 개.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오륙심 이상한 그냥 뭐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죽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집에 네 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부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난 또 나도 수원살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천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기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한 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오,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본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 저 떼같이 몰려. 떼같이.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만 아유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두 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그러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안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네.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네?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럼 뭐 어느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다섯 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다섯 봉은 있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다섯 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네 명이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또렇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다섯 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네.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 있어 보여.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천 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천 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또 2000년대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천 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저기 뭐 천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사기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 프란치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코 성인은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어서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떡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영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저기 남반상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치고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얘네들은 피레네에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인마꿀라다 콘셉스요. 에라쿠에소이 인마꿀 인마꿀라다. 그래갖고 본당시모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쿠에소이 인마꿀라다 콘셉시우래는데요. 본당시모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데테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 신부가 아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고.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품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귀향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아이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런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아, 따갖고 그냥 동해 더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근데 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과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네.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기왕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간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다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발령받아가는 애들 발령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 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 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나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 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문어 다리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에를 갔어요. 그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다리 훔치느냐고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전 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갖고 도토리 따고 밤 죽고 또 내가 망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갖고 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 욕먹으면 그냥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준다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그래서 60까지 산 부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근데 이 환갑진갑 다 받아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안 죽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60세 넘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괜찮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라.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갖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러면 또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에 은퇴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가를 그냥 보내라. 늙어선 좀 안해롭게. 농담에 농담, 농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랬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야. 사자 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그러면.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예.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 머리를 하고 그냥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은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 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 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 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졸여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에 이제 여보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아 요즘 뭐 또 순대 또 그냥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잖아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 잔 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집 잡혀가지고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아니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걸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아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짓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래갖고 나는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사목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아 여보 사목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아유 그 부인이 그러는데 여보 나는 사목회의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길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때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아,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아이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아니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아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지금 바꿔봐야.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뭐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 뭐에 그 저기 쓰러지면 막 그 뭐 간질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난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탁 기도 무작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을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앤드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애 휴학 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교우들이 아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도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를 해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먹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웃음.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2시간 내내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330일을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토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럼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어디 개고기 먹으러 가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네.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네.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 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어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응? 여러분 한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응?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아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에 한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예.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냥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셨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욕이에요. 며느리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